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21일 오전 벌어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두 골을 넣고 한 골은 자책골을 유도해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도 찰칵 세레머니를 하면서 그동안의 비판을 잠재웠습니다. 손흥민의 세레머니 중에 대표 세레머니는 찰칵입니다. 퍼블리시 아이디 앱 다운로드 2차 이벤트에서는 찰칵 세레머니가 담긴 손흥민 NFT를 추첨해 줍니다. 손흥민 선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NFT가 나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